좋아요. 뜰라자. 야 뭉차, 너 머리가 좀 자란 것 같다? 아, 요즘에 검은콩 먹거든요. 말이잖아. 맞춰줬더니 뭐 같이 놀아. 아무튼 나 저기 도리토스랑 옆에 저 추러스 좀 줘. 아, 이거요? 아. 3,000원이에요. 3,000원? 예. 아, 2,000원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아,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가면 3,000원처럼 보이겠지? 아, 자 여기 3,000원. 아, 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2,000원이잖아! 아, 발가락 떼! 문자! 아이씨, 불편! 아, 근데 과자만 먹었더니 배가 안 차네. 나로 말할 것 같다면 배달비 다이 짜장면이 식기 전에 얼른 배달해야지. 어, 일단 물부터 마시고. 왜 이렇게 가벼워진 것 같지? 도리토스 낮춰치지 마스메. 요즘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너무 좋다. 그치? 야! 어? 근데 어디서 짜장면 냄새 나지 않아? 응? 어? 그러게? 어? 저기 짜장면 그릇 있는데? 어? 어? 와! 땅에 떨어진 아이스크림 못 먹는구나. 그럼 내가 먹을게. 진짜! 아이스크림 떨어뜨리게 하려고 일부러 놀래키신 거야. 땅에 떨어진 걸 먹는 팔가락쌤도 대단하다 정말. 뭐예요? 어? 팔가락쌤 얼굴에 짜장면 묻었네요? 맛있었어요. 어? 월급 받았나 봐요? 오키도키 떡이. 이 월급 받은 걸로 저 당근 사 먹을 거예요. 아, 동기쌤, 내가 당근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어떻게요? 가위바위보에서 내가 이기면 2, 3만 원 내가 갖고 동기쌤이 이기면 내가 30만 원 주는 거예요. 30만 원이요? 아, 무조건 해야죠. 좋죠. 가위바위보 한 판. 네. 가위바위보. 아싸, 내가 이겼다. 와, 이거 뭐야? 가위잖아, 가위. 이게 무슨 가위예요? 가위 저 동기쌤 포장이 나 가위. 아싸, 아니, 내 거, 내 거. 아싸, 내 거. 저 사기꾼. 과자값을 제대로 계산한 적이 없어. 발가락쌤 정말 불편. 게다가 저희가 학교에 먹을 것을 들고 오면 전부 다 뺏어 먹으면 해요. 뺏어 먹으실지 얼마나 머리가 좋으시던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먹을 거 가져오기가 너무 무섭다니까요. 아니, 대체 발가락쌤은 자기 동문 와서 어디다 쓰려는 건지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제가 비록 발가락쌤과 사귀는 사이긴 하지만 발가락쌤이 그런 점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고? 발가락쌤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얘는 눈, 얘는 이. 발가락쌤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당하면 깨닫지 않을까요? 똑같이? 역시 구구 이사장님은 머리가 진짜 좋으시다니까. 동기쌤이 사시는 척하면서 모두 몰래 도망가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발가락쌤이 모두 다 계산하겠지? 발가락쌤 오신다. 오늘 동기쌤이 쏘신다면서요. 아싸, 공짜로 먹는다. 네, 많이 드세요. 말을 말할 것 같으면 무시력 가위. 손님 뭘로 드릴까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주세요. 전부 다요? 네, 전부 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맛있게 드세요. 더 드세요. 잠깐, 배 아파. 아, 나 똥 싸고 와서 또 먹을 테니까 좀 남겨놔야 돼요. 배 아파. 먹는데 왜 똥 얘기해요. 우와! 쥐야! 지금 좀 발가락쌤이 계산하고 계시겠지? 불쌍한 발가락쌤! 어? 지바야,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야, 미안 거야! 상상을 해도 기분 너무 좋다! 아들 무사히 도망왔구나? 네! 지금 저 발가락쌤이! 발가락쌤이 여기 어떻게! 잠깐! 뭉치 형이 안 보여요! 뭉치? 뭉치 지금쯤 계산하고 있을 거야. 오카미요, 와가 테큐 크레이!
뭉치야 잘 먹었다. 아 얘들아 같이 가. 나와. 뭐야? 나와. 살자. 아 머리 진짜 아파요. 역시 발가락 쌤은 보통이 아니군요. 이제 어쩌면 좋죠? 결국 당하고 마는 건가? 걱정하지 마요. Don't worry. 지원군을 부르면 된다구. 지원군? 구부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연하 선수? 우리 귀여운 연하 선수 준비됐죠? 네, 제가 발가락 쌤 음식 다 반짝반짝 해드릴게요. 그렇구나. 아무리 발가락 쌤이라도 연하 선수의 힘을 빼서는 꼼짝 못할 거야. 반짝반짝 해드릴게요. 떡볶이 맛있겠다. 오, 발가락 쌤 뭐하세요? 오, 안 줘, 절대 안 줘. 어? 발가락 쌤, 제가 떡볶이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릴까요? 맛있게 먹는 법? 하긴 연하 상수는 먹는데 도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손깍지를 이렇게 해보세요. 손깍지? 아, 이렇게? 이때다! 아, 뭐하는 거야? 내가 먹어야지. 아이고, 나도 역시 연하 상수의 힘은 상상을 초월해. 무좀이나 먹어라. 어디 내 떡볶이를 갚네? 말도 안 돼. 연하 상수가 지나니. 연하 상수도 결국 발가락 쌤의 썩은 발림새는 견딜 수가 없나 봐. 무조건 맛있다. 맛있어. 견디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작전을 꾀했지만. 발가락 쌤, 제가 맛을 보여드릴까요? 맛을? 돈이 사라지는 맛인데. 좋아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면 짠! 떨어졌어요. 신기하죠? 저 이제 갈게요. 어딜 가시나? 돈 내놔야지. 감히, 감히 내 돈을 갖고 갈라 그래? 죄송해요, 발가락 쌤. 내놔, 네 남은 돈까지 다 내놔. 어디서 이상한 수법을 쓰고 있어? 누가? 작전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아, 음식값 갚으려고 하루 종일 설거지했더니 발이 너무 아파. 그만 포기하자. 발가락 쌤한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구구 이사장입니다. 마음은 아프겠지만 발가락 쌤을 제가 따끔하게 혼내주겠어요. 오, 드디어 구구 이사장님이 직접 나서시는 건가? 구구 이사장님 진짜 멋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Right now. 언제부터 하라고요? 지금부터. Right now. 구구, 나 불렀어? 밟고, 내가 평소에 밟고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정말 신경 안 썼는데 이번만큼은 진짜 그냥 못 넘어가. 여기 선물. 이게 뭐야? 오늘 꾸꾸 생일이잖아. 내가 그동안 한 두 푼 모아서 선물 준비했어. 오 마이 갓. 그동안 바빠서 내 생일인지도 몰랐는데 너무 감동이라.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다. 이따 열어보고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갈까? 에이, 인간적으로 밥은 꾸꾸가 싸야지. 맞았네. 그래 좋아. 발가락 쌤 구구 이사장님한테 아주 혼쭐이 나고 있겠지? 상상만 해도 시원하다. 편안. 무치 형 머리처럼요? 불편. 어, 제 발가락 쌤이랑 구구 이사장님 오신다. 발가락 쌤, 이제 학교에서 저희 먹을 거 가져와도 안 뺏어 먹을 거죠? 어서 약속해요. 싫은데? 뭐라고요? 구구 이사장님. 이봐 당무. 원래 학교에 먹을 거 가져오면 안 되는 거 몰라? 네? 애초부터 학교에 먹을 거 가져온 학생들 잘 보시죠, 안 그래요? 그리고 동키쌤! 네? 가위바위보로 돈 내기 위한 동키쌤 잘못도 있죠? 아, 죄송합니다. 뭉치! 매점 주인이면 계산을 잘했어야지. 어? 내가 너 못생기고 탈모 있어도 친구니까 그래도 믿고 맡긴 거 아니야. 돈 계산을 잘했어야지! 그거야, 내가 아직도 못생겨 보여? 어! 아, 다행이야! 뭉치가 뭉치했네. 꾸꾸 내가 좋아하는 그거 해줘. 아? 발끈은 내끈해 꾸꾸는 내끈해. 아 귀여워. 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오늘은 발코한테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 역시 발코밖에 없다니까.
어떤 선물이려나? 자. 어? 뭐야? 이게 다? 아, 또 속았다고. 발끝! 여러분, 뮤지컬 급식한 거 많이 보러 와주세요. 데이지랑 공연이니까 꼭 보러 와야 돼. 뭐야, 아직도 안 보러 왔어? 빨리 와, 싱글싱글. 지금 바로 예매라라라라기. 아빠는 어흥. 꽃이게 이쁜 조조쌤 보러 왔죠? 빨리빨리 안 오면 나 서운해 서운해 진짜 이런 게 서운해! 추첨을 통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시오 우리랑! 뮤지컬 급식 안 된다 알았죠? 뮤지컬 급식에서 만나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Right now! 아이고 내 손 좀 봐라! 아 지금 티켓 예매하러 가야겠구만!